지금부터 펜타토닉 스케일 초간단 해법, 초간단 펜타토닉 스케일 애드립 해법에 대해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펜타토닉 스케일에 대해서 상당히 의견이 분분하죠. 논리도 많고. 그 중에 하나의 얘기가 될 수도 있겠죠. 하여튼, 저는 펜타토닉 스케일에 대한 원리와 또 모드 스케일에 대한 원리를 한 3년에 걸쳐서 연구를 했고, 그리고 그 결과 펜타토닉 스케일 완전 해법이라는 책과 모드 스케일 완전 해법이라는 책을 출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학습할 수 있는 기초 학습서로 핵심 화성 원리라는 책도 출간을 했습니다. 뭐 그렇게 연구를 정말 누구보다 더 열심히 연구를 했고 공부를 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얘기는 뭐 여기까지 하고요. 제 펜타토닉 스케일 애드립 해법 강의는 한 10강 정도, 한 10강 정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펜타토닉 스케일을 어떤 분들은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이해가 어려운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여튼 개인 차이가 많이 있을 텐데, 여하간에 저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쉽도록 한번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뭐 이해가 안 되신다는 분들은 어떤 경로로든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성심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 펜타토닉 스케일의 개념. 펜타토닉 스케일은 과연 어떤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일단 좀 살펴보고 말씀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펜타토닉 스케일은 그 본질적인 개념은 5개의 폼에 있다는 것입니다. 5폼이라고 합니다. 5폼에 있어요. 5폼이라는 건 뭐냐? 도레미솔라, 펜타토닉 스케일이죠.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펜타토닉 스케일 하면은 도레미솔라를 말씀하시죠. 그것이 바로 기본형 펜타토닉입니다. 도레미솔라는 기본형 펜타토닉이라고 하고요. 기본형이라고 하니까 아, 또 무슨 형이 있구나. 이렇게 감이 잡히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레부터 시작하는 음계, 레미솔라도가 되겠죠. 레부터 시작하는 펜타토닉 스케일, 레미솔라도가 되죠. 그래서 이게 레폼 스케일이라고 하고 첫 번째 자리 바꿈한 스케일이기 때문에 제2전위
스케일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미솔라도레가 있죠. 미솔라도레 세 번째 음이 맨 앞에 음으로 나와서 두 번째 자리바꿈한 스케일 제2전위형 스케일입니다. 미솔라도레. 그래서 이것은 미폼 스케일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리바꿈한 제3전위 스케일이 바로 솔로 시작하는 솔라도레미 스케일이 됩니다. 그래서 솔폼 스케일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라가 맨 앞으로 나와서 네 번째 자리바꿈한 스케일 라도레미 솔이 바로 라폼 스케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형 스케일부터 시작해서 제1전위형, 제2전위형, 제3전위형, 제4전위형까지 이렇게 다섯 가지의 펜타토닉 스케일이 형성이 됩니다. 이 다섯 개의 펜타토닉 스케일 이것을 펜타토닉 오폼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펜타토닉 스케일은 이렇게 도레미솔라 단순한 스케일의 개념을 뛰어넘어서 오폼을 가지고 형성이 되는 장조 펜타토닉 음악과 단조 펜타토닉 음악, 동주조 펜타토닉 음악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펜타토닉 음악의 아주 굉장히 핵심적인 그런 요소가 되겠습니다. 이 펜타토닉 3조 음악은 이렇게 이 오폼에서부터 출발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인식하시고 오폼의 개념,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악기에서 능숙하게 오폼의 동선을 잘 숙지하시고 숙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1강, 여기 이것으로 1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